오늘 말씀 사무엘상 22장 6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좀 깁니다. 도박도박 우리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 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이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과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자위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니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이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굉장히 길고 여러 가지를 말한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의 사망 권세와 복음의 생명의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이 어디에서 다윗이 이제 유다 땅에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느냐 하니 기브아 높은 곳에서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 앉았다. 그리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라. 이가 이렇게 서 있는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가 에셀나무 아래 있다. 그 이스라엘 땅은 나무 밑에만 들어가도 시원합니다. 땡볕 가운데서 아주 더운 날씨지만 나무 그늘 밑으로 들어가면 아주 시원한 곳이죠. 사울이 앉아있는 이 모습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느냐면 그가 자기의 신하들을 거느리고 높은 곳에서 쉬고 있으면서
단창을 들고 있으면서 당당하게 있는 모습입니다. 유다 땅에 다윗이 왔다고 할 때 사울은 다윗을 아주 우습게 여길 수 있는 자기 신하들을 거느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떤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하면 바로 사단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단이 이사야서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그가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그리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사단은 높은 곳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비교해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했어요. 지금 사울 왕이 하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자기에게 임했지만 그러나 그 기름 부음이 떠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찾아온 것은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신이에요. 그 악신이 부리고 있다라는 얘기는 사단의 종이 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다윗에게 임했다는 것을 이제 알았을 때 그가 행한 행위는 어떤 행위냐면 다윗을 대적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기름 부음인 것을 사울 왕은 압니다.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이 자기에게서 떠나서 다윗에게 간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면서 나를 사용하지 아니해도 다윗을 사용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기름 부음이 떠나가서 다윗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알 때 삶으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주님 안에서 어쨌든 이스라엘의 구원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지는 게 바른 자세이죠. 그러나 그는 사단의 영을 받은 그 상태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과 비교 이기려고 하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가진 다윗을 이기고자 그 위에 올라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면서 그가 한 말은 무엇입니까? 베냐민 사람들에게 이제 들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기브아가 베냐민 땅이니까. 그래서 베냐민 족속들에게 들으라고 하면서 그가 하는 말은 이 세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으로 삼겠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자, 밭과 포도원을 주신 이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의 베냐민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시고 그리고 그 땅을 그들이 경작하면서 살게 축복을 주신 이가 여호와예요. 근데 오히려 왕의 제도는 그 땅을 다 빼앗아 간다 그랬어요. 그렇죠? 사무엘상 8장 11절에서부터 그 이하로 해서 계속 말하는 왕의 제도가 어떠한지를 말합니다. 근데 그 왕의 제도들은 그들의 아들을 취하여서 자기의 병거와 말을 끄는 그러한 종으로 삼는 것을 말했고 그 다음에 아들들을 천부장과 백부장으로 삼아서 자기의 부하를 삼고 그리고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아멘? 부린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사울은 마치 그 땅이 자기 땅인 것 같이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내 땅을 너희에게 준 것처럼 내가 야 이세 아들이 너에게 밭과 포도원을 주겠느냐 나는 너에게 밭과 포도원을 주었지 않느냐. 여러분 여기서 이 사울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나에게 물질을 주시고 나에게 이 땅에서 어떤 축복을 주시는 이가 세상의 권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셔서 그것이 내게 오는 것이지 그 어떤 것도 세상의 노력이나 어떤 세상의 권세나 그런 것에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세상에 열심을 내서 노력을 하면서 세상의 종 노릇을 합니까? 세상이 나에게 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노력함에 무엇인가 결실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울이 지금 내가 누가 이세 아들 저 이세 아들은 지금 쫓기는 자가 아니냐 그런데 그는 이제 원통한 자 빚진 자들 그런 자들의 그냥 우두머리 두목일 뿐이지 나하고 비교해보라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줄 수도 있고 뺏을 수도 있는 권세자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천부장 백부장이라는 어떤 명예 줄 수 있느냐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비교해서 지금 베냐민 사람들에게 하는 말은 너희는 둘 중에 누구를 따르겠느냐 그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육체의 권세나 능력을 과시하면서 아주 지극히 자기를 높이고 있는 모습을 알아야 합니다. 베냐민 사람들을 결국은 그렇게 충동하면서 그들을 어디로 이끌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생각으로 이끌고 있는 거예요. 영의 하나님, 바로 그들의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께 그들의 생각을 집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누구를 따르겠느냐? 나를 따르라. 내가 너에게 이것도 줄 수 있어, 저것도 줄 수 있어. 우리 주위에 그렇게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줄 수도 있고 뺏을 수도 있는 사람이 있다면 세상 권세자겠죠. 그러나 주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마음의 중심은 진정한 나의 구원이 누구로부터 오는가? 진정한 구원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자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사울은 아무리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런 권세를 자기가 자랑하고 높은 기브아에 거기에 앉아서 그늘에 앉아서 수하들을 거느리고 있는 그러한 당당한 모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이 그를 떠났기 때문에 그는 그저 육체의 권한을 갖고 있을 뿐 진정 영혼과 우리의 육과 영혼을 능히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권세가 없는 자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밭과 포도원과 이런 것들에게 누가 그걸 가지고 이렇게 사울왕이 말한 것처럼 나온다 할지라도 육체의 유익을 따라서 가는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왕의 제도를 준 것처럼 세상의 제도가 있죠. 세상의 제도는 우리로 하여금 이 왕의 제도가 갖고 있는 모습하고 똑같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제도에 우리가 눌려서 그것을 따라가는 자일 것이냐 아니면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따라갈 것이냐라는 거예요.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의 11조를 거두어서 자기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왕이 준다고 말했습니다. 이 왕의 제도 11조를 거둬서 누구한테 드려야 되는데 레위 지파 제사장에게 주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그것을 관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에 매여서 육체의 생각을 따라가면 육체에서 얻어진 결실의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지 않게 됩니다. 아까워해요. 없으니까 이거 드리면 없어서 못 살아. 이거를 드리려니 너무 많아. 주님은 다 아셔.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서 10의 1을 내기를 기뻐하지 않는 마음. 그것의 근본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물질을 의지하는 마음에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아니라 물질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움켜치는 것. 이것은 결국은 세상 신에게 따라서 행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 10의 1이 이렇게 해서 안 드린다고 내 것이 되냐 하면 아니요. 내 것이 안 됩니다. 다른 어떤 거로도 그 돈은 다 세어나가게 돼 있어요. 세어나간다는 얘기는 세상 임금에 의해서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울이 그 왕의 제도에서 11조를 걷어들여서 자기 관리와 신하들에게 두면서 그것을 자기 맘대로 쓰는 그의 종이 되어지는 것과 같이 그 물질을 내가 붙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날아가는 돈을 붙잡을 수 있습니까? 못 붙잡아요. 어떤 이유든 내가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그 돈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그 돈은 날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절대 부요함을 누리는 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11조는 철저하게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10의 1을 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수님이 10의 1로 드린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에서 10의 1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면 반드시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누구의 종이 되어지느냐가 거기서 정해지는 거예요. 물질, 돈, 세상의 육적인 염려, 걱정 이런 거에 매이기 때문에 십일을 못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6절 말씀에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고 했어요. 주님 안에서 진정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모든 구원을 이루신 분이라는 걸 믿는다면 주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복하면 나를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육체의 소욕과 정욕이 있죠. 육체의 것을 염려하는 것도 거기서 오는 거예요. 하지만 이걸 따를 때는 나는 죄의 종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왕이 나를 대적하여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다. 지금 이 자리에 보니까 요나단이 지금 이 자리에 없는 거예요. 요나단은 아버지의 그러한 것에 화가 나서 아버지로부터 떠나간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다윗은 요나단과 맹약을 하였어요? 그 맹약을 하면서 요나단이 한 말은 다윗의 대적들을 여호와께서 칠지어다 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울왕 자기 아비도 여호와께서 칠지어다 말한 거가 되어지거든요. 절대 사울왕하고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율법 안에서도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뉘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이 사울왕이 말한 이새의 아들이라고 말한 이새의 아들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 다시 왔으면 봉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10절 말씀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르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룩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여기서 말한 이새의 아들은 심플하게 다윗 왕이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된 왕, 이 땅에서 이루어진 세상 왕이 아니라 참된 왕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실 분을 세울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민의 기호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오셔서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이루면서 모든 자들에게 승리의 깃발이 되어지시고 구원의 단 한 길이 되어지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금 이 이새의 아들 다윗과 사울 왕을 비교해서 볼 때 어떤 모습인가를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울 왕은 자기가 육체에 가진 권세를 가지고 이제 당당하게 높아져 있는 모습, 이것은 교만의 모습을 말하고 있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그가 얻은 자이냐? 바로 하나님이 그를 이곳에도 보내고 저곳에도 보내서 육체적으로 자기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찾다가 결국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걸 깨닫고 겸손해진 모습. 그리고 주께서 이제 유다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자기가 거기에 사울 왕의 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는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하면서 나아간 겸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만과 겸손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택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만왕의 왕이신 분이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는 자기를 비워서 사람과 같이 되었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 겸손. 사단은 높아지고자 했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결국은 승리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 교만은 하나님이 반드시 진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반드시 높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했기 때문에 그가 높임을 받으신 것은 부활의 사건이고 생명을 나타낸 사건이에요.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내 육체를 의지하면 육체를 유지할수록 교만해져요. 높은 곳에 앉기를 원합니다.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내 안의 욕심은 육체의 소욕과 정욕은 자꾸 육으로 뭔가 하려고 해요.
육으로 뭔가 내가 하려고 하고 육에 뭔가를 나타내려고 하고 육에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고 육적인 내가 찾고 발동을 걸고 역사를 합니다. 하지만 겸손은 주님 앞에 날마다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어집니다. 주님이 갈라디아 3장 22절에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고 말하고 있죠.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이 육체를 있는 동안에 죄 아래 가두음을 받은 육체 사람이라는 의미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둠을 둔 이유는 이스라엘도 그 율법을 줌으로써 율법 아래 그 죄 아래서 가두게 되어진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약속을 받도록 율법은 사망 권세를 우리에게 계속 가지고 너는 죄인이야 넌 죽을 수밖에 없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내게 살 길을 주신 그분을 의지하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그 약속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율법 앞에 우리는 날마다 내 생각, 육체 생각이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죠. 결국 내 안에서 지금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무엇이 온 거냐면 사단의 영이 내 안에서 죄의 종이 되게끔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 안에서 내가 죄사함을 받은 것처럼 내가 은혜를 받은 것처럼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주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매인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 이 사울이 앉아서 베냐민 그 사람들을 회유하는 모습은 오늘날 내 주위에 혹여라도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할 때 정말 그 사람이 내가 따를 만한 사람이냐. 우리는 이 육체의 어느 것도 따르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이제 에돔 사람 도액이에요. 9절에서부터 10절을 보니까 그가 이제 사울에게 다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고자질을 합니다. 다 일러요. 그래서 그와 같이 사울에게 같이 연합이 돼서 사울을 돕고 그가 행한 일은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의 그 모든 사람 노베 살고 있는 모든 제사장들과 그의 식솔들과 그의 아이들과 그의 모든 것들을 다 죽이는 도살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자입니다. 사울에게 속한 것은 똑같이 도액도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사단에게 속한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되었지만 결국은 그것은 마치 왕을 위해서 충성한 것 같지만 사망의 권세 아래서 사망의 일을 하는 사망의 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한 일은 육체의 왕을 따라서 충성한 거지만 사실상 이 육체의 왕에게 충성한 것은 육체의 소욕과 정욕에 충성한 것입니다. 너희는 둘 중에 택하라 할 때 이 도액은 아주 철저하게 사울 왕의 편에 선 것이죠. 그 안에 그렇게 선 것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그러한 자를 강포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강포한 자들 시편에 다윗이 시편 52편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강포한 자들에게는 그들이 스스로 자랑을 하고 스스로 그들이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있지만 그 악한 계획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인자하시다는 것. 악함과 인자함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미하시면서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어미는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죄를 정죄하죠. 하지만 이 악한 자들의 그 계계는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린다는 거예요. 그들이 혀에 그 말이 간사함으로 지금 이 도액이 사울왕에게 간사함으로 고해 바친 것처럼
그들은 악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보다 악을 사랑한다. 그래서 이 선과 악은 무엇을 말하냐? 생명과 사망을 말하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생명, 살리는 일보다 죽이는 이 악을 더 기뻐하기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면 우리 안에 선보다 악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들을 뿌리째 뽑아버리시라고 다윗은 얘기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악을 뿌리째 뽑으신 분이에요. 그 악을 드러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에서 악을 드러내셨어요. 그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 선과 악 중에 너는 무엇을 택해야 될지를 가르쳐준 거예요. 내가 내 앞에, 우리 앞에 지금 뭐가 있어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놓았어요. 십자가 앞에 여러분 있습니까?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보여준 장면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여기서 생명을 택하라.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서 가는 육체의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 율법은 모든 자들이 다 저주가대의 노인자가 되게 하였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가면 나는 저주가대의 노인자예요. 율법에 하나도 어기면 안 돼요. 다 지켜야 돼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가면 복음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지킨 자가 되어지고 복음 안에서 진정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한 자가 되게 하는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심령에 정말 복음이 가진 사람은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자죠. 내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로마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의 혀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우리 심령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입에서 나오는 게 독이요 악독이요. 아멘. 뱀이 입을 열어서 강같이 토해내는 말을 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건 내 심령에 무엇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악을 대적하기보다는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어디에?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 말을 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한 거예요. 원수일지라도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일지라도 그도 아직은 몰라서 아직은 그와 같은 죄를 짓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도 은혜를 베푸셨고 때가 되어서 그들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을 찾아보시겠어요.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복이 이어져 내려가도록. 무슨 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영생의 복. 아멘. 이 땅을 다스리는 복, 이것이 이어져 내려가도록 나에게 오늘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이유가 바로 죽어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육에 대해서 육으로 살아있는 이상은 절대로 이 복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오직 겸손해져서 육에 대해서는 죽고 영에 대해서 산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으로 사는 자만이 그 복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한다면 사울 왕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다윗을 죽이려고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도액이 이와 같이 아히멜렉과 그 모든 자들을 다 도말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자기 육체의 욕심, 자기 육체의 정욕과 소욕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형제를 죽이려고 하고 죽이는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부름을 받았으나
그러나 복과는 관계가 없는 심판에 놓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에게 하는 말씀은 선택이에요. 선택.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는 거예요. 육체의 사람으로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육체의 사람의 그 소욕과 정욕을 아직도 버리지 못해서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고자 하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못 받기 위해서 낱낱이 내 안에서 거룩하지 아니하는 육체의 속성을 주여 드러내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을 내가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받고 철저하게 주님 안에서 영으로 사는 자,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 예수님의 의로 사는 자, 그래서 정말 사랑으로 그 복을 이어내려가는 통로가 될 수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몸부림치며 주 앞에 구하는 자가 되느냐라는 거죠. 왕의 신하로 어쩔 수 없이 있어도 죽이기를 싫어한 자들은 무죄한 자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제사장은 무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그 피를 손에 묻히기를 원하지 않아서 사울왕이 죽이려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해도 다 잠잠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도액은 자기가 아주 자처해서 가서 스스로 저주받을 길을 선택해서 갑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이미 말했기 때문이에요. 아멘. 내가 정죄한 사람, 그 사람이 무죄하다는 것을 아십니까? 왜 그가 무죄해요? 예수님이 그 죄를 다 사해줬기 때문에. 근데 왜 내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냐 이 말이에요. 왜 내가 그를 내 입으로 죽이고 내 그 난도질을 하느냐 이거죠. 왜 내 판단, 어줍지 않은 그 판단으로 그 사람을 심판하고 그 사람을 죽이냐 이거예요. 이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혀를 아주 잘 사용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주님이 마태복음 12장 7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의 피를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자비입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교회 안에서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는 그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죄 없다 하신 자를 내가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는 그 판단은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내가 율법 아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 안에 있다면, 복음 안에 있다면, 사랑 안에 있다면 정죄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히멜렉은 왜 죽게 되었나, 참 불쌍하고 억울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 알아야 됩니다. 아히멜렉은 누구의 손자냐면 엘리의 손자예요. 아히멜렉은 아히둡의 아들인데 아히둡은 누구냐, 비느하스의 아들이거든. 비느하스의 아버지는 엘리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상 2장 30에서 33절에 하나님께서 그 집에 있는 모든 이제 아들들이 다 사망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이 그 모든 복을 다 끊어낼 것을, 저주의 심판이 그에게 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젊어서 모든 자들이 죽게 되어져서 그 집안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아히멜렉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죽임을 당해요. 그 노베거하는 모든 제사장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의 자녀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주님께서 민수기 14장 18절 말씀에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시고 말씀하신 선포는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함을 얻지 못하고 아비의 죄악이 자식에게 갚아서 3세대까지 이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엘리 제사장인 제가, 비느하스의 제가,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서 지금 아히멜렉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비느하스가 지은 죄가 또 그 대에 이르고 결국은 그 3, 4대의 죄가 이르면서 그 말씀하신 대로 아히멜렉은 아무 죄가 없는 자이지만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 말은
율법은 율법 아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뭔가 죄 없이 살려고 해도 사망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법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아무리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열심히 뭔가를 했어도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절대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율법이 준 심판이 그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어져서 아히멜렉은 율법에 의해서 죽은 거예요. 오직 값없이 주신 은혜. 정말 나는 은혜 받을 만한 조건도 없고 잘한 것도 없고 죄투성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는 내 죄를 도말하시고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무죄하다고 말하십니다. 어디로 피하시겠습니까? 어디를 택하시겠습니까? 어디로 내가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들 중에 한 사람이 피해요. 아히멜렉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비아달은 도망을 갑니다. 율법 아래 놓여서 있었던 자이나 복음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는 살 길이 있다는 걸 아는 자는 이 율법 아래 있으면 분명히 죽음밖에는 없다는 것을 깨닫고 아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비아달은 그 사망의 칼이 왔을 때 그는 피하여서 도망을 해서 다윗으로 다윗에게 갑니다. 우리는 바로 율법 앞에서 내가 죄를 깨닫고 이제 사망이 내게 임하였다는 걸 깨달아 아는 그 순간에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는 자들은 바로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 안에 철저하게 아직도 육적인 것이 있다면 이 육적인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도망을 가서 다윗에게 이르게 됩니다. 그럴 때 다윗이 그에게 한 말, 마지막 절 23절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내 안에 거하라. 너의 생명을 찾는 자가 나의 생명도 찾는 자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찾아서 십자가에서 못 박은 자가 너의 생명도 지금 율법을 가지고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너를 찾는 자이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대신해서 그 사망의 권세를 침멸하였으니 너는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자는 안전합니다.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왕의 제도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참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시고 자기가 가진 권세를 또한 약속하시고 당신이 가진 영광을 또한 약속하셨어요. 이 땅에서 이 육의 것을 벗어버리는 이 일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는 생명과 사망 중에 생명을 택하는 자인 겁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 앞에 딱 두 가지 길을 보여주시고 이제 너는 무엇을 택하겠느냐. 사울왕이 엄포를 놓는 이것을 두려워하면서 택할 것이냐. 육체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게 두렵고 떨려서 그것을 붙잡고 거기에 매달려 있을 것이냐. 아니면 육체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할 것이냐. 아니면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 예수님께로 피해서 아무도 내게 손댈 수 없는 그 품 안에서 안전하게 평안하게 거하는 자가 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사망이 결단코 그를 해치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6절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사망의 승리가 복음 안에서는 절대 없습니다. 절대 쏠 수도 없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그 죄를 우리에게
드러내는 건 율법이에요. 그래서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냐, 율법 아래 있는 자이냐.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세상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나를 기뻐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를 사랑하겠으나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너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내 안에 누가 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해요. 내 안에 만약에 예수님이 있다고 하면서도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있다면 염려하는 염려가 있다면 그 세상의 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아비아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안에 거하라. 안전하리라.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오늘 생명을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육체에 아직도 주님 앞에 높아져 있는 것들을 낱낱이 드러내서 오직 예수님 안에 겸손한 자가 되어지고 그 복음 안에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 자로 그래서 주님이 어디로 이끌든지 이끌림을 받는 자 세상에서 미워함을 받아도 거기에 두려워하거나 흔들릴 것이 없는 자 나의 모든 초점이 우리 주 예수님께 맞춰져서 주님이 주신 평안과 안식을 누린 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사울왕이 기브아 그 꼭대기에 앉아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회유하며 자기의 권세를 자랑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밭과 포도원을 줄 텐데 다윗이 그것을 줄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를 천부장과 백부장을 삼을 수 있는데 다윗은 그것도 할 수 없느니라 저가 가진 육체의 권세를 드러내나 그러나 실상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서 떠난 자요 악한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의로운 자를 죽이려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잘 살펴보게 하옵소서 기름 부음을 받은 성령의 사람이라 말하면서 내 안에 이러한 악이 있고 악독이 있어서 죽이려 하고 있다면 내가 대접받고 내가 높아지고자 해서 남을 끌어내리고 남을 짓밟으려 한다면 아버지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가 육체의 소욕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참으로 아직도 육체의 것을 붙잡고 있는 죄가 있다면 철저하게 예수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정욕으로 말미암아 자리잡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낱낱이 드러내서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옵시고 오직 겸손한 자가 되어져서 결단코 높아지지 않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안에서 평강과 안식을 누리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피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아멘. 아버지 율법은 죄를 정죄하고 율법은 찬호 죄의 권능입니다. 절대로 육체의 예법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속지 말게 하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주님만 경배하고 찬양하며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게 하신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